체포되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십니다. 43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가 그냥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헌에 의하면 그때에 유다가 요만한 칼을 가지고 왔대요. 단검. 참 기가 막히죠. 가론 유다가 요만한 단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누구와 함께? 무리들과 함께. 그 뒤에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법도 만들고 여기서 집행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인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예수를 체포하시오.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누가 왔냐면 거기 보면 파송된 무리,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파송된 무리가 누구냐면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병정들. 요 43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론 유다가 이 사람들과 함께 온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로마 군병들과 함께 요만한 칼을 하나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기 온 이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가론 유다는 지금 바로 이전에 우리가 뭘 했죠?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깊이 더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아래에 있었는데 깨어 있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잠을 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론 유다는 뭘 했나? 바로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가론 유다는 가가지고 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삼십을 받았어요. 은삼십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계획과 작업을 가론 유다는 하고 있던 거예요. 거기 보세요. 44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거기 줄거놓으세요. 이미란 말은 제가 이미 설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동안에 가론 유다는 지금 나가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그 계획을 했고 은삼십을 예수님 받고 몸값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곧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께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가론 유다가 한 얘기예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이니 왜 모르겠어. 그 군병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온 거예요. 내가 신호를 딱 하면 그 순간에 내가 가서 입 맞출 테니까 내가 가서 신호를 하면 너희들은 단단히 예수를 묶어서 결박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와서 45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했습니다. 곁에 있는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랬고요. 이 작은 단창을 가지고 여기 종은 말고의 귀를 잘랐다.
네,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21절에서 거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 가룟유다는 어째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대속을 위한 그 대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는요, 요한복음 17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때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이미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엉뚱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의욕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다는 자기 의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용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갑니다. 그것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존재의 생각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170년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나중에 양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제서 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룟유다를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도무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용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속에 누가 와 있어요? 마귀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남들이 볼 땐 저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속에 지금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가지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신 것이다. 지금 가룟유다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악역을 한다 그럽니다. 악역. 그 우리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나? 이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그래서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3년 전후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속에 누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밭은 그릇과 똑같아요. 그릇.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누림도 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우리 여기에 내 자아가 있어요. 자아.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경험인데 그거를 때로는 성령에 주신 생각이라고 오인하고 막 행동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마귀가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나를 하수인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가론유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공의 유익입니다. 공공의 유익. 객관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앙은 주관성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가끔 보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이 공동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공동체의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렇게. 에?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오인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생각인데 왜 그러냐. 근데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마귀가 주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붙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째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동안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 군병들과 군호나 짜고 이러고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 잠깐 14장 21절로 갑니다. 14장 21절.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여.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권사가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악역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 소중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붙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 비싼 것, 300 데나리온이나 더 넘는 이 값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거를 예수님에게 허비하냐고. 허비로 본 거예요, 허비.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마귀가 역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제자라면 어떻게 마리아의 그 헌신을 허비라고 봅니까? 그건 제 정신이 아니죠.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에 가룟 유다는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 마귀가 틈을 탈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장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참 여러분이 악역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성을 보셔야 돼. 내가 하는 일이 객관성이 있는가, 교회 유익이 되는가를 잘 보세요. 잘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악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48절입니다. 48절, 4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졌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적이 한두 번이냐? 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잡지 않았지 않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나를 지금 잡는 것은 바로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그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지금 팔려가는 거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지 나는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군병들, 가룟유다,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 체포영장 발부하고 로마 군병들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체포하고 가룟유다는 마귀의 그 사주를 받고 악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유다 마귀 하수인 가룟유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한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거 뭐 망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휴,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서는 이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써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런 사건들을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가룟유다도 그 계획 속에서, 로마의 군병들도 그 계획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자기들의 일을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요, 이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역사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누군가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일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안 좋게 보이는 그조차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조차도, 네, 몽둥이를 들고 온 칼과 망치를 들고 온 그 로마 군병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통해서 성경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쓰셨다는 거죠. 마지막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랬으니까. 가룟유다 빼고 11명 중에 베드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이,
선생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이 마태,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은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적이 언제예요? 불과 몇 시간 전이고 그 어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뭐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유다 빼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잠을 잤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니까 여기 좀 깨워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세 번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고 졸고 있고 마지막에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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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시간이 다 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 보세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 하셨겠어요?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잠을 자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른이고 애들이고 목사님이고 누구고 간에 이렇게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체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줄을 놓은 분들이에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정말 기도했다면 그렇게 시험 들겠습니까? 분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이 고난주간에 가룟유다를 통해서 보시고 다른 제자들을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우리를 보는 한번 눈을 좀 크게 떠보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어떠냐. 나는 정말 가룟유다처럼 내가 지금 악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옳다고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객관성 없이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 해가지고 지금 악역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복음적 객관성을 가지고 복음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나는 기도의 줄을 놔버릴 수 있다라는가? 틀림없이 기도줄 놓으면 시험 듭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가룟유다를 보면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인류 대속사역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군병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돈을 주고받으며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던 마귀의 하수인 노릇했던 가룟유다를 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고 용감하게 행했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들 깨어있어 객관성을 가지고 복음적 관목에서 우리가 늘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공동체 편에 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 들고 깨어있지 못해서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